대왕 피조개. 와, 사이즈 봐. 장난 아니다. 피조개가 계속 나와. 와, 사이즈 봐. 야, 야, 물 쏘는 거 맞죠? 와, 행복해. 쫙 깔렸어. 여기도 또 지금 피조개. 와, 진짜 사이즈가 미쳤어. 네. 과연 느낌상 꽝. 오, 있다. 야, 대박.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물은 맑아서 너무 이쁘네. 와, 물 맑은 거 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뻘짓하는 홍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2일차 가정적으로 된 펜션에서 이 정말 비밀 포인트를 지금 왔거든요. 여기 막 지금 소라가 드글드글 바글바글 하대. 자, 저는 소라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오늘 소라 잡으러 여기 온 거죠? 소라하고 꽃게. 소라하고 꽃게? 야, 기대감 뿜뿜. 어머, 뭐야? 꽁치. 야, 꽁치 잡았어. 우와. 이거 잡으시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요. 골뱅이? 야, 골뱅이. 와, 사이즈 좋다. 이거 잡으려고 오신 거죠? 천대 받는 골뱅이 사라져. 야, 박하지는 오늘 박하지 잡으러 오셨나 봐요. 뒷모습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끄러우신데 그 키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 컸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160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 영상 보셨잖아요. 원래 낙지섬이었는데 이제는 쭈꾸미 갑오징어섬으로 바뀌었어. 잡았어! 갑오징어 잡았어! 대박! 내가 잡았어!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갑오징어! 얘가 잡았죠. 이벤트, 무료 숙박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얘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봐봐. 그치, 장난 아니지? 얘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거지? 야, 그나마 큰 꽃게. 자, 과연. 우와, 사실행이 6.4cm 이하는 여러분들 보내주셔야 돼요. 들어가. 요거 또 잡았다가 또 벌금 또 두드러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6.4cm, 세로 기준으로 6.4cm 잡으시면은 벌금을 겁나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두드러 맞습니다.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이 동네 분이신데 다라이를 가지고 오셨네요. 여기다 가득 채우시려고요? 아, 조금 잡아서 갈 건데 다라이를 가지고 오신 거야? 아이고,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넣을 수가 있어서? 야,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확인할 거예요. 가득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네, 많이 잡으세요. 어머님께서, 동네 어머님께서 지금 잡으셨어. 사이즈 좋은 거. 봐봐. 와, 야, 와, 이 정도면 6.4cm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야, 자, 와, 우리 어머니 최고다. 야, 성격이, 어우, 안 좋네. 어머니 첫 조가를 축하드립니다. 오, 잡았어. 잠깐 사이에 어머님을 만난 사이에 우리 러시아 미녀도 참아냅니다. 와, 6.4cm가 넘어가. 야, 나온다. 왜? 사이즈 큰 거? 이거 뭐야? 새우. 우와, 새우. 야, 어구, 이거 오돌이다. 와, 여러분들, 오돌이를 잡았어. 대박. 야, 애틀라스 사장님께서 지금 오돌이를 한 마리 잡아냅니다. 빠져나갔어? 야, 잠깐, 얘가 날아가거든요. 우와, 이거 오돌이, 아, 이거 대한가? 대하네. 야, 대하 한 마리. 물색이, 러시아 미녀님. 물색, 미녀라고 생각하나 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사장님, 여기 꽃게. 이거 어때? 사이즈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 우와, 야, 역시. 야, 진짜 사장님이다. 와, 펜션 사장님. 인정합니다. 야, 진짜 멋져. 와, 자, 우리. 작아서 보내주는 거요? 아, 큰 걸 원해서. 작으셔서 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야, 그렇게 느낌 그 옆에만 안 찍으면 돼. 옆구리 살만 안 찍으면 돼. 꽃게는 진짜 많다. 이거 봐봐. 아, 꽃게를 잡는 방법이 이렇게. 와, 어린 개체. 들어가. 얘는 지금 꽃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지금 꽃게. 야, 그 꽃게 두 마리? 자, 1타 2피. 우와, 얘들 붕가붕가한다. 아, 대박 사건, 열정이 가득한 안면도. 자, 너무 작죠? 더 하라니요.
안면도 바다가 진짜 수온이 아직도 30도 아래로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후끈 달아오르는 이유가 있었어. 아우 부끄부끄. 이거 봐봐. 야 이게 꽃게인지 바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숨어있어. 사이즈 겁나 크다. 아우 바가지였어. 와 거기는 꽃게 여기는 바가지. 아 대박. 진짜 아쉽다. 와 바가지 안 드시죠? 들어가. 와 진짜 딱 숨어있는 바가지를 만났는데 아 대박. 이제 물색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라 만통 도전합니다. 도전. 아 이게 지금 죽은 소라인데 봐봐 여러분들. 요렇게 죽은 소라 안에는 비어있죠. 아 대박. 여러분들 쭈꾸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제대로 된 거 하나를 지금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손으로 여기 지금 안 보이지. 꺼내볼게요. 우와 미쳤다. 야, 야 사이즈 봐. 우와 피조개야 나. 근데 이걸 보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조개 개꿀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물살이 세긴 하지만 자 과연 요 소라. 야 그렇지. 야 바지락을 물고 있는. 와 이게 한입소라거든요. 제대로 된 한입소라. 요거 손님한테 서비스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꿀합니다. 바지락을 물고 있는 소라 하나를 보고 텐션 뿜뿜. 소라하고 이게 피조개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 소라 잡았어? 네. 야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놀러오신 아들인데 인사를 너무 잘해. 90도로 인사하네. 아, 미안하게. 저도 고맙습니다. 피조개? 살아있는 거다. 우와 피조개 진짜 크다. 야 장난 아니다. 자 우와 야 소라 나온다. 요 딱 먹기 좋은 꽉 찬 소라. 어 꽉 찼네요. 야 소라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 여기저기 난리 났네 지금. 그래 이 정도 소라. 와 큰 거 나오네. 야 난리 났다. 시작합니다. 와 대박. 어디 이거. 야 이 정도 사이즈면 인정이지. 자 담아 올려봅니다. 요 자 과일 어디 또 어디. 잠깐만요 안 보여. 여기 야 소라 넘친다. 자 그란 사장님이 지금 소라를 담아냅니다. 여기 이거 아니에요? 돌? 소라 좋아. 진짜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난리 났다. 거기 있다 앞에 지금 방금 지나갔어. 이거 소라 아니야? 그렇지. 아 대박. 역시 눈이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어. 여기 앞에 또 있잖아. 여기 아 그란 사장님 인정. 거기 앞에 또 여기 노안이어서 잘 안 보여. 아 그렇지 나보다 누나였지. 야 이 가경주 로뎀 그 앞에 있는 섬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라가 나오는 지금 거기 또 있어? 난리 났다. 그 앞에 또 있는 것 같아 바로 누나. 그 앞에 그지? 미쳤네. 꽃게다. 자 사이즈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 할까? 이거 좋아. 야 어디 갔니? 깊은 한숨. 고개 앞에 소라. 못 잡아도 소라. 소라는 널렸어. 이게 아 여기 두 개. 우와 여기 봐. 야 그냥 집으면 세 개. 어디 여기 있다. 야 그냥 집으면 네 개. 아주 난리 났네. 소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디 그만 잡을 손이 없어. 이제 그만. 야 대박. 여기도 봐봐. 이거 지금 봐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야 소라 진짜 장난이게 많다. 요 정도 사이즈면 인정이지. 와 그렇지. 야 꽉 찼어. 여기가 살이 꽉 차 있네. 꿋합니다. 자 바닷장어. 우와 야 사이즈 봐. 미쳤어. 우와 야 사이즈 와 엄청 좋은 거예요. 야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일명 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바닷장어.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날 사장님 저요 나 손질 못해.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해? 자 지금 바닷장어에 이어서 다음으로 어 말도 안 돼. 어디 갔어? 추사 야 꽃게 봐봐. 우와 미쳤어. 진짜 커. 야 잡았어. 우와 진짜 크다. 와 우와 사장님 인정. 우와 대박.
야, 이게 웬일? 야. 와, 꽃게 큰 거 봐봐. 장난 아니야. 진짜 꽃게야. 와, 사이즈 봐. 우와, 진짜 시장표 사이즈 꽃게를 만납니다. 와, 꿋합니다. 자, 되는데. 과연 느낌상 꽝. 오, 있다. 야, 대박. 우와, 바다장어예요. 그 다음에 바다장어 이어서, 어? 뭐야? 왜 이러는 걸까요? 바다장어, 그 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소라. 와, 인정, 인정. 피조개도 있다고요? 대왕 피조개. 피조개, 어, 맞아. 와, 피조개다. 야, 진짜 사이즈 봐봐. 야, 여러분들, 등껍질만 내고 내밀고 있는 피조개. 꿋합니다.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자, 또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줄줄이 올라온다, 줄줄이 올라와. 이렇게 지금 싹 숨어 있는 피조개. 대왕 피조개. 와, 사이즈 봐. 장난 아니다. 아니, 여기 안 나오는 게 도대체 뭐야? 꽃게도 이 얕은 물에 그냥 이렇게 있다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는데 데려갈 수는 없는 사이즈지만 잡아보는 맛. 인정합니다. 야,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진짜 큰 피조개. 야, 난리 났다. 우와, 주먹댕이 피조개. 엄지쪽. 피조개가 계속 나와. 와, 사이즈 봐. 야, 야, 물 쏘는 거 봤죠? 와, 행복해. 와, 최고. 쫙 깔렸어. 여기도 또 지금 피조개. 와, 진짜 사이즈가 미쳤어. 야구공만 하다니까. 던지고 싶다. 휙! 여기 지금 피조개 양식장인가 봐. 꽃게도 나오고, 소라도 나오고, 피조개까지. 와, 진짜 행복해. 와, 끝까지 피조개. 잡아봐 주세요. 우와, 사이즈 봐. 야, 진짜 크다. 이 꽃게 아니야? 사이즈 좋지. 빨리 누나 잡아줘. 놓치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잡았어! 그렇지! 그렇지. 와! 야, 나갈 때까지 꽃게. 우와, 사이즈 되게 좋아. 와, 꽃게. 야, 나갈 때까지도 꽃게. 마지막 나갈 때까지 즐겁게, 가경주 로댄 펜션하고 행복한 해루제라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요 전 영상 보시면은, 이, 원래 낙지섬이었는데 지금은 갑오징어 쭈꾸미섬이거든요. 꼭 가셔서 영상에 댓글 남기시고 당첨되셔서 무료 숙박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주되면 알람 맞추고 나가는 거,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모르는 길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해루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갑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와, 야, 이거 미쳤어. 우와, 잡은 소라. 야, 대박이네. 요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맞지? 아, 소라 사이즈 진짜. 선물대 엄청 들어가겠다. 올라가. 아, 이거 봐. 쥐가 아직 나왔어. 쥐가 잡는 거야, 배가 막. 나나운 모형, 형 나오는 영상 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밥이나 먹어. 아, 나나운 모형, 왜 이거 소라 잡을 때 형님 없었어? 난 소라를 만나고 있었어. 아, 도대체 형수님, 사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힘들면 얘기해. 오, 이렇게 크다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못 먹어. 형수님, 이거 드실 수 있는 사람. 아, 아, 뜨거, 뜨거, 뜨거. 들었네, 손으로. 아, 촬영 못 할 것 같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안면도 소라. 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와, 야, 진짜 소라 미쳤다. 와, 형수님, 진짜로. 형수님, 소라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로. 진짜로 닦았으니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와, 단맛이 확. 그지? 맛있죠? 이거 봐, 형수님도 인정하잖아. 아, 별론데. 맛은 어때요?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자, 근데 확실히 아. 자, 술도 여기 있습니다,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자, 우리 채널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마라문. 뭐요? 아.
이제 가세요. 이제 가. 그만 가. 뭐 몽이야? 그냥 생으로 먹었잖아. 이제 찍어 먹어봐야 돼. 여기 뒤에 요 부분 초록 색깔이 있는 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튀기고 드세요. 저는 그냥 먹거든요. 와, 포장이 입안에서 그냥,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와, 식감 봐. 소리 봐. 미쳤네. 자, 지금까지 페르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